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시 데워 먹으면 위험한 음식 6가지!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채널 고장! 첫 번째, 밥! 상온에서 식은 밥을 데우는 순간 바실루스라는 균이 급증하여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. 이 균은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단백질,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. 몇 시간 이상 실온에 보관한 밥은 데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살면서 이제 음식들을 데워 먹었을 거 아니에요? 그 중에 제일 많이 데워 먹은 게 밥인 것 같은데 저도 밥인 것 같아요. 이게 안 좋을 줄은 정말 추워도 생각 못했네요. 두 번째, 달걀. 오믈렛이나 스크램블 등 조리된 달걀 요리를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소화방해 성분이 생깁니다. 이때 독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달걀 요리를 데울 때는 팬이나 오븐에서 재가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저는 뭐 웬만해서는 한 번에 다 먹어버리는데 남길 일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데워 먹을 일이 있다면은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데워 먹는 걸 추천합니다. 귀찮더라도 그게 좋다고 하니까 네, 그렇게 해야겠네요. 세 번째, 양파! 땅과 가까이 자란 채소인 양파는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질산염이 침과 섞여 아질산염으로 변하기도 하고 조리 과정 중에도 바뀌어 장 내 세균과 만나면 발암물질로 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. 네 번째, 가공육. 가공육은 유통기한이 깁니다. 따라서 식품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. 화학약품이 가득한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재가열을 하게 되면 산화 콜레스테롤이 발생해 관상동맥, 심장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또 6분 이상 데워지는 고기는 비타민이 절반 이상 손실이 됩니다. 따라서 가공육은 되도록 불에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전! 기름기 음식을 다시 데워 먹으면 아주 안 좋습니다. 산소와 접촉, 햇빛의 노출, 철망에 보관되어 있는 튀긴 음식이나 전 등은 산패 속도가 증가합니다. 특히 명절에 먹는 전은 과산화 지질이 발생하게 되고 피부에 유해한 대표적인 물질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심한 경우 동맥경화와 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한 번도 프라이팬을 구워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쵸. 무조건 전자레인지 그냥 평안에 돌려 먹었는데 이것도 안 좋네. 네. 저는 조리법이 또 기름에 튀기는 거니까 산패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마지막 여섯 번째, 치킨. 치킨을 먹다가 남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남으면 냉장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시 데워 먹게 되면 치킨의 단백질이 소화장애 물질을 만들어내 장염을 유발하며 체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다 못 먹어서 네, 남을 때도 있거든요. 저도. 그래서 데워 먹는데 끔찍하네요. 네. 장염도 걸릴 수 있다니 꼭 주의합니다. 뭐 몸에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. 그렇죠. 네. 모르면 몰랐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치. 저희 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건강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건강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